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일타 강사들이 애들이 불쌍하다며 비판하고 나서자 전혜옥 전 의원이 무료로 강의하라며 장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침에 수학 강사 현우진 씨는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달라며 애들만 불쌍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국어 강사 이원준 씨도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섣부른 개입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전혜옥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렇게 애들이 불쌍하면 무료로 강의하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. 전 전 의원은 킬러 문항은 고난도 문제를 내서 아이들을 떨구는 킬링 아니냐며 진짜 애들이 불쌍하면 킬링 그만하자고 맞섰습니다. 전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를 정말 옳은 말이라고 지지하며 일타 강사들의 주장을 탐욕의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.